정부가 역대급 대규모 민생 대책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 내수 진작 등의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이번 대규모 민생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12조 7천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부터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 방역 지원 대책 등을 두루 마련한 건데요.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등 약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저 1% 금리인 일상회복 특별 융자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고요. 또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향후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내용도 지원책에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직자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지원 재정을 늘리고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채소류 계약 재배 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도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을 앞두고 있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렸는데 연장이 확정이 됐죠? 네, 정부는 앞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이를 종료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올해 구매 계약을 한 소비자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업계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결국 정부는 정책 일모를 코앞에 두고 내년 6월까지 혜택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19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활용해 이번 민생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기재부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 지원한 것인 만큼 정부는 기금 변경 등 재원 조치와 함께 개별 사업별 시행 준비를 즉각 완료하고 민생 현장에서 우리 대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협의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